얘들아, 안녕. 나야. 오늘은 처음으로 반말 겟레디 유미 찍어볼 거야. 여기는 필리핀 클락이고, 나는 짧게 2박 3일 쉬러 왔어. 그래서 일을 안 하려고 했거든? 그냥 마냥 쉬려고 했는데, 이게 또내 속에 유노유노 열정이 좀 살아있어. 그래서 또 일을 하고 있네. 일단 여기는 필리핀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안 입는 이런 훌렁훌렁 파인 옷도 입어본다. 오늘 할 메이크업은 뭐냐면은 약간 과즙성은 아니고 조금 아무튼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을 할 거야. 왜냐면 내가 깔맞춤 좋아하잖아. 근데 여기 핑크가 있으니까 핑크 메이크업을 할 거야. 단순하지? 메이크업이 끝나면 나는 요 망고도 먹을 거거든? 그러니까 망고 먹방도 있으니까 끝까지 꼭 봐줘. 제일 먼저 이제 기초 들어갈게. 기초는 내 사랑 더샘 요거 더마 블렌 패드. 이거 이번에 면세로 또 샀어. 사실 원래는 손으로 집거든? 근데 이게 겟레디잖아. 조금 있어 보여야 될것 같아서 집게로 집을게. 이거 원래는 한 세네 장씩 썼었어. 한번 기초 바를 때. 근데 너무 빨리 쓰더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조금 아껴 쓰려고. 나 피부 많이 좋아졌지? 요즘 피부과 다녀가지고 피부가 광명을 찾았어. 내가 한달 만에 클락을 또 왔거든? 근데 여기는 진짜 관광객도 많이 없고 진짜 좋은 것 같아. 세부 보홀에 있는 것들 웬만한 거 거기다 여기다 있고 은근 신도시 같아가지고 좋더라. 그리고 오늘은 조명 안 쓰고 자연광이거든? 근데 역대급으로 괜찮지 않니? 자연광이 역시 답이었나 봐. 그리고 이거는 프리메라 아이크림이고 내가 눈 주변이 정말 건조해서 맨날 빨개지는데 원래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아이크림을 바르거든? 근데 지금 막 카메라 세팅하고 한다고 조금 늦게 발랐더니 눈이 지금 너무 따갑다. 너네도 아이크림 꼭 발라. 아, 따가워. 내가 이거는 일부러 들고 왔어. 이거 뭐냐면 이게 비디비치 거 카밍수도 뭐 앰플 이런 거거든? 근데 이거 진짜 광고가 아니고 내가 최근에는 영상을 거의 매장에서 찍거나 뭐 기초를 한 상태로 찍어서 기초를 보여줄 일이 진짜 없었어. 근데 내가 이거 이렇게 한통다 비워갈 정도로 진짜 잘 쓰고 있거든. 근데 이게 내가 친한 언니가 비디비치에서 근무를 해. 비디비치 직원이야. 이게 진짜 좋은데 홍보가 많이 안 돼가지고 아는 사람만 사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써보게 됐지. 내가 또 병풀 뭐 더마, 시카 이런 거 들어가면 또 환장하고 쓰잖아. 근데 여기 병풀 어쩌고가 들어갔대. 그리고 뭔가 생긴 게 나는 이렇게 조금 수분감 있는 앰플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딱 수분감 있는 앰플처럼 생긴 거야. 쓰는데 이게 진짜 내가 피부과 다녀서 피부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이거랑 더마 패드 조합이 진짜 쩌는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쓰는 건데 참 좋다. 내가 근데 요즘 진짜 영상에서 기초를 많이 안 발랐구나라고 느낀 게 이거 쓴 지가 그래도 한 달은 넘었는데 어떻게 영상에 한 번도 등장을 안 시켰지? 아무튼 이거 진짜 좋아. 언니가 강추해가지고 내가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 나 그래도 너네가 말한 거다 노력하면서 바꾸고 있다? 배경도 얼굴 잘 보이는 걸로 했고, 그리고 이게 카메라를 이렇게 보는 건 조금 어렵거든? 왜냐면 내 카메라는 이렇게 뒤집히는 카메라인데 이렇게 보면 내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눈싸움 하는 건가? 아무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가 이제 내 화면이 있어. 그래서 완전 옆은 아니고 이제 여기 정도라도 보면서 내가 노력을 할게. 화장 잘 보이게.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아줘. 그리고 이거 매직 스타터 갖고 왔어. 이거는 핑크 메이크업이니까 얼굴도 핑크핑크하면 좋겠지? 이렇게 발라줄게. 그리고 동남아이기 때문에 블랙 파운데이션을 써줄게. 원래 한국에서도 쓰면서 동남아라서 쓴 척하네. 내가 이번에 되게 웃기는 댓글을 봤다. 외국인의 댓글이야. 근데 아마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것 같아. 남자를 프사로 달고 있더라고. 근데 나보고 내 출근 메이크업 영상에 파우더를 안 쓴다고 막 뭐라 하는 거야, 영어로. 그래서 내가 말했지. 블랙 파운데이션이랑 블랙 컨실러에는 파우더 성분이 함유돼 있어서 파우더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달았더니 뭐 그건 약간 말도 안 된다는 식인 거야. 파우더를 어떻게 안 쓸 수가 있네. 막 주름에 끼고 아무튼 난리가 난대. 그러니까 파우더 안 쓰는 내가 막 거의 죄인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알겠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근데 너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한번 써봐. 이렇게 했거든.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댓글을 진짜 뻥 안 치고 한 20줄 넘게 달아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한국 오면 연락하라고 했어. 테스트 해준다. 미안한데 나 오늘도 파우더 안 쓸 거야 얘야. 아니 내가 파우더 쓰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야. 내 친구가 그 댓글 보더니 파우더충이래. 파우더를 안 쓰는 게 뭐 혼자 의아할 순 있겠지. 근데 그렇게 계속 몇 번씩이나 댓글을 달아가면서 되게 나를 메이크업 못하는 사람 취급하는 거 기분이 나쁘더라.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파우더 많이 안 바르잖아. 블랙 파운데이션조차도 약간 매트해서 그것도 좀 꺼려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치? 몰라. 아무튼 어젯밤부터 그 댓글에 시달렸어. 악플 좀 안 달렸으면 좋겠어. 내가 이번에 브로우 펜슬을 안 들고 왔더라고, 바보같이. 그래서 이거 바를 롬앤 말린 라그라스. 요즘 내 거에 진짜 자주 등장하지. 그만큼 자주 쓰고 있어. 총알 브러쉬 요거는 잉글롯 거고 85HP야. 총알 브러쉬 정보 많이들 물어보길래 여기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주고 이렇게만 해줘도 되게 사람이 달라 보인다, 그치? 내가 반말 겟레디 찍으려고 다른 사람들 거 반말 겟레디 영상을 한 5개 봤어. 근데 다들 엄청 어색해 하시더라고. 근데 나는 왜 안 어색할까? 태생이 시건방진 걸까? 요거는 눈눕 브러쉬고 아이섀도우 N포인트 브러쉬야. EY23 요걸로 해서 아까 발랐던 요거랑 조금 진한 거랑 좀 섞을게.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 오늘은 눈썹 엄청 각 잡아서 그리는 그런 눈썹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핑크 메이크업이니까 눈썹이 너무 진하면은 좀 그렇지 않겠니? 내가 드디어 키스미 브로우 카라를 그만 쓰게 됐고 한국 거 샀어. 클리오 킬 브로우 레커. 야 이거 진짜 좋더라. 진짜 색깔 잘 바꿔준다. 봐봐. 이렇게 눈썹 결 반대로 한번 이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원래 결대로 이렇게. 이거 봐 얘들아. 색깔 짱 잘 바꿔주지. 아 클리오가 진짜 제품을 잘 만들더라. 자연광이 다 좋은데 자꾸 인상을 쓰게 되네. 일단 아이섀도 베이스로 오늘은 단델리온을 써줄게. 브러쉬는 잉글로 19P 이걸로 해서. 이거는 단델리온은 원래 다들 알겠지만 블러셔잖아? 근데 이게 좀 많이 부어보이는 핑크가 아니고 조금 톤 다운된 핑크야. 그래서 이거는 아이섀도우로 써도 되게 예쁘거든? 이런 색깔이야. 뭐 블러셔기 때문에 지속력은 섀도우보다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냥 해서 예쁘면 되는 거 아닐까? 어차피 나는 아이 메이크업 하고 눈을 하도 만져서 저녁 되면 쇠머리 돼 있어. 봐봐 아이섀도우 베이스로 썼는데 되게 예쁘지? 너네도 집에 갖고 있으면 써봐. 그리고 아까 눈썹 그렸던 눈눕 포인트 브러쉬 있지? 거기에 한번 묻혀서 여기 언더도 발라줄 거야. 이렇게 언더 삼각존에 발라줘. 아까 애교살 그리는 거 깜빡해가지고 요 말린 라그라스의 음영 컬러 이걸로 해서 여기. 너무 진하게 됐다. 진하게 됐으면 당황하지 말고 여기를 이렇게 두들겨주면 된단다. 그 다음 비디비치 섀도우 로즈 얼루어 이거 써줄 거거든. 이것도 그 비디비치라는 그 친한 언니가 비디비치 거 뭐가 좋아? 이러니까 섀도우가 질이 진짜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처음 써봐. 한번 같이 써보자. 진짜인지 아닌지. 일단 요 색깔을 귀 쌍꺼풀 라인에 약간 요거 쉬머한 핑크 펄이다. 예쁘다. 이런 느낌이거든? 오늘은 평소랑 진짜 다른 메이크업을 해볼 거야.
그 다음에 요 베이지 같은 색이랑 요거랑 섞어서 여기다 이렇게 발라줘. 그 다음에 요 카키색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브라운인 요 컬러를 묻혀. 약간 포인트를 주듯이 여기 끝에랑 가운데는 약간 얇게 발라. 언니가 왜 좋다고 했는지 알겠어. 근데 발색이 엄청 잘 되고 가루날림이 없네. 끝에를 이렇게 발라주고 살살살 그다음 앞에. 그다음 내가 뭐할것 같아? 맞추면 천재. 내가 늘 하는 거 있잖아. 맨 처음에 발랐던 베이스를 이 위에 한번 다시 덮어줘야 돼. 이렇게 해야지 블렌딩이 어렵지 않게 그라데이션 되듯이 이렇게 되거든. 저번에 내가 그 아티스트 선생님이랑 찍었던 영상에서도 선생님이 그러시잖아. 선이 없어야 잘된 메이크업. 그 다음 요거 이 보랏빛 같은 요거 있지? 엄청 얇은 요 포인트 브러쉬 눈누거에 묻혀서 속눈썹 점막에 가깝게 포인트를 주는 거야. 이렇게 좀 딥해졌지? 보여 얘들아? 엄청 딥해졌지? 딥. 요거 되게 오랜만에 쓰는데 이거 뭐냐면 다 지워져서 안 보이는데 릴리바이레드 그젤 라이너인데 약간 코랄 핑크 같은 애교살을 쓸게. 아까 애교살 베이스를 깔아줬으니까 그 위에 펜슬로 이렇게 한번 더 통통하게. 아우, 눈밑이 아주 화사해졌다. 그 다음 뷰러를 해주는 거야. 뷰러를 해줬으면 이제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 요거는 이니스프리 Always New Auto 라이너인데 요거는 내가 원래 스키니 라이너가 인생템이잖아. 근데 그거를 사러 갔는데 품절이어가지고 언니가 추천해줘서 산 거야. 근데 나는 스키니가 더 좋은 거 같아. 근데 이거를 원플원 할때두개 사버려서 일단 쓸게. 근데 이게 더 좋은 애들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요거는 저번 언니가 얘기해준 게 이게 이 안에 여기 부분에 깎이가 있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 돌리고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 어? 뭐야? 부러졌나? 아, 이렇게. 이렇게. 맞아. 딱 소리가 나야 된다고 했어.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 하면은 이렇게 깎아진다? 알아서? 신기하지? 뭉툭해지는 거 싫은 애들은 이거 써봐. 사선 브러쉬로 아까 요 비디비치 보라 색깔 있지? 얘를 묻혀. 이 아이라인 그린 거를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내가 아이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업이야. 난눈 여기 밑에 여기 삼각존도 해줘야 돼. 자, 그다음 토닝물이 써주자. 나 이거 쓰면서 이런 적 처음이야. 갑자기 타투 잉크처럼 튀겨버렸어. 이게 무슨 일이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펜을 빼주고 약간 꼬리를 평소보다 살짝 올렸어. 그 다음 눈 밑에 점더 찍자. 마스카라 해줄게. 내가 저번 겟레디 때 잃어버린 줄 알았던 유리 랭스닝 마스카라 찾았지롱. 마스카라를 열심히 발라줘. 오늘은 메이크업이 잘 보이게 하려고 좀 용을 쓰고 있는데 혹시 용 쓰는 거 느껴지니? 느껴졌으면 좋겠다,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을 해줄 거야. 볼륨, 이것도 뮤리 거고. 볼륨을 쓰면은 약간 이렇게 속눈썹이 도톰해지면서 좀 딱딱해진다고 해야 되나? 좀 확실히 고정되는 것 같아. 아까 여기 타투 라이너 튀겨가지고 언더가 조금 지워졌거든? 여기 조금 더 해줄게. 그 다음 블러셔를 해줄 건데 내가 식상하게 아까 눈에 썼던 단델리온 바를 줄 알았지? 아니거든? 그렇게 생각 안 했을 말고.
나뭐쓸 거냐면 이거 샤넬 거쓸 거야. 이거는 친구가 선물로 줬어. 샤넬 440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내가 핑크 메이크업 많이 안 해서 많이 쓰진 않았어.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지내? 어떡해. 무슨 일이냐? 그치, 얘들아. 동남아니까 이렇게 다니자, 그냥. 어때? 원래 컨셉인 것처럼 하자. 괜찮네. 발색이 겁나 잘 된다. 이거 처음 쓰는 건 아닌데. 이렇게 잘 됐었나? 식상하지만 하이라이터는 어쩔 수 없어요. 허슬라 베이비 쓸게요. 브러쉬는 맥 184S 요 펜브러쉬. 전 무조건 펜티뷰티 바를 땐 이것만 쓰거든요. 와, 자연광 밑에서 드디어 펜티뷰티가 빛을 발합니다. 펜티뷰티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환장을 하고 쓰는 거예요. 원래 조명 밑에 있을 때는 이 정도로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빛을 발했다. 오늘은 약간 핑크긴 핑크인데 좀 웜톤 핑크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할 거고 조만간 약간 쿨톤 메이크업도 해볼 예정이거든요. 기다려주세요. 다음 새끼손가락에 묻혀서 여기 눈 앞머리. 그다음 말린 라그라스 롬앤 걸로 코 쉐딩 해줄게요. 눈두덩이 베이스로 발랐던 그 눈누 브러쉬고 이거는 진짜 강추. EY21, EY21. 그다음 이거 잉글롯 브러쉬 15BJFS 또 쉐딩을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오늘도 보톡스 100유닛 정도. 이렇게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가 저런. 오늘 막 입술을 엄청 진하게 바를 건 아니어가지고 일단 이거 이렇게 해두고 이거 헤라의 센슈얼 인텐스 베이비 410번 걸스 무브고요. 깨알 자랑 하나 하자면 이거 처음에 신제품 출시될 때그 입술 모델 홈페이지에 저예요. 이거 누구 말투냐면 상윤스라고 제가 요즘 너무 즐겨보는 유튜버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입술 모델 저예요. 갑자기 존댓말 썼어. 언제부터 존댓말 썼지? 아무튼 이거 바를게. 이건 약간 핑크 베이지야. 이것도 되게 베이스로 쓰기 좋은 립이야. 색깔 진짜 뒤집어지지 않니? 인중에 털이 있네. 안쪽에다가 이거 롬앤 주시 래스팅 틴트 체리밤. 이거를 그냥 진짜 소량만 발라줄 거야. 너무 진하지 않게. 이렇게. 아이, 망고를 먹고 립을 발랐어야 됐나? 그리고 이제 머리를 할 건데 진짜 민망하게도 내가 지금 볼륨 매직이 돼 있어서 머리를 사실 더 이상 할 거는 딱히 있진 않아. 내가 요즘 쓰는 게 있긴 있어. 여기 이거 인스타에서 선물로 받은 건데 그냥 이렇게 젖은 머리일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해주고 향이 약간 남자용 수향이 난다? 일단 머리를 그냥 말려주면 될것 같아. 머리 말리는 거 궁금해? 그럼 머리 같이 말리자. 잠깐만.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랑 헤어랑은 다 끝났고 이제 망고를 먹자. 망고를 먹어볼게. 짠! 망고 다 먹었지롱.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남겨줘. 안녕!